조국 장관 전 가족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그렇게 했을 때 아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. 그때 우리 그 백만 우리 그 시민들과 함께 검찰 정상화를 위해 같이 그 공추 설치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아마 다들 똑같은 마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. 2019년 그때 거리에 나가서 촛불을 들었던 그때를 정말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그 마음 그때 그 시절 그대로를 기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. 꽉 채우셨네요. 과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답답한 마음, 그다음에 화나는 마음들 있으셨을 테고 어떤 분들은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시대고요.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강성범 개그맨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검찰한테 잘못한 게 뭐가 없을까? 이런 두려움 이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압스럽고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가. 네, 국민들도 대한민국을 영화 보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. 잘 보셨습니다. 대국민동 회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항상 지난번부터 오래전부터 많이 이제 도와주셨고 응원해 주셨고요. 게다가 오늘 또 단체 관람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셨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습니다. 많이 힘이 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개운동목 여러분들이 참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장관님한테 박수 좀 빌려서 힘내세요. 영화제 같은데 이 작품을 선보이는 건 어떨까요? 해외 버전은 좀 정리해서 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플러스 해외 교포분들, 교민분들이 이렇게 상영에 요청들을 하세요. 그래서 이번 달에 10일 날 시드니에서 있고 다음 달에 제가 암스테르담하고 미네하고 베를린하고 프랑크푸르트하고 이렇게 가기로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외도 어떻게 알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포털 규제법을 통과시켰으면 아마 대선 전에 통과시켰으면 이겼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땅을 치고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디어 바우처법은 진짜 언론을 건강하게 하는 건데 이게 왜 못했을까? 조금 저희가 더 힘을 냈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고요. 예. 저희가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거든요. 예. 저희가 있는 가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그 생각으로 함께 하겠고 연대의 힘은 무한하다는 생각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함께 하겠습니다. 어디 가셨나?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이어나가고 그 조국의 어떤 믿음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청년 세대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 다방면에서 정보를 조금씩 알았던 사람으로서 좀 스토리 있게 탄탄히 이렇게 알고 싶어서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답답하더라고요. 이 상황이. 그래서 조금 더 이 영화를 계기로 제 주변에도 잘 모르고 있던 분들 좀 영화를 좀 더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작은 힘이나마 그게 꼭 필요하다고 지금 느꼈습니다. 보통 이렇게 꽉 차는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. 꽉 차 있고 그다음에 그 오신 분들이 너무 뜨거우신 것 같더라고요. 질문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이 영화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얘기 생각도 들었고요. 굉장히 뜨거웠어요. 그대가 조국 영화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
공포물이에요, 공포물. 누구나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한 가족을 몰살시킬 수도, 평생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,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가족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, 그들이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, 왜 그들을 견제해야 되고 그들을 개혁해야 되는지 우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영화 같아요.